매일 출근하고 업무를 하고 뭐 이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잖아. 뭐 스트레스도 받고 체력적인 한계도 생기고 제처럼 뭐 병원도 가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일 때 지금 뭐 쟤도 지금 본인의 컨디션을 알아서 고려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하는 거잖아. 뭐 의사의 지시를 받기는 했으나 무리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 절제, 자기 관리, 그를 통해서 판단, 지금 나의 리미테이션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로 인해서 어디까지 내가 가능한지, 어디를 넘으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육체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신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그 파일럿이라는 직업 자체가 뭐 까딱 잘못하면 이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더 이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휴먼 팩터 안에서 이런 부분을 굳이 다루는 이유는 인간이기 때문에 더 불완전해서 스스로 과신하거나 맹신하거나 판단착오를 하거나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이라는 게 이제 자주 일어나잖아. 어디 봐. 그왜 마구가요? 갑자기 지어져가지고. 음주운전이라는 게 자꾸 일어나는 걸 생각을 해봐. 왜 자꾸 일어날까? 알게 모르게 학습이 돼버린 것도 있고, 뭐 괜찮아 이 정도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런 상황을 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예를 들면 소주 한잔 먹고 그냥 저 인사불성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 병을 먹어도 멀쩡한 사람은 있단 말이지. 그런 사람한테 소주 세병 먹어도 멀쩡한 사람한테 소주 한잔 먹었다고 그 음주운전이라고 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나는 운전이죠. 안 나와. 왜요? 안 나오니까 세 병을 먹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럼. 근데 너는 한 잔만 먹어도 얼굴 빨개져갖고 정신없지 않고 걷지도 못하잖아. 이런 애가 반잔한 모금만 먹어도 넌 음주운전이 되는 거야. 즉, 운전하는 이 능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술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인데, 이게 개개인마다 다 다르니, 그냥 획일화된 수치로 0.0, 뭐, 얼마, 몇 퍼센트 이상이면 음주운전,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미국은 안 그래. 뭐, 주마다 조금 차이는 있긴 한데, 술을 먹으면서 운전을 해도 운전할 수 있는 상태다, 그러면 놔둬. 이게 획일화되기는 좀 어려워. 그래서 한쪽 측면으로는 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도로를 막고 음주 측정을 하는 행위 자체가 인권 침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 거고. 또 우리나라는 애초에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은 생각해 볼 문제인 거야.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의심이 될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무조건 막고 불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스스로 절제하면서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양해하는 거지. 보통 이제 여자들은 이해 못할 거야, 이런 거. 이해 못할 텐데, 니네 또래 남자들은 그 남성들만의 문화도 좀 있고, 술에 관련된 것들은 특히나 더 조직 생활을 하는 과정 안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더 들어가 있고. 그 부분을, 글쎄, 뭐든지 과해서 문제이긴 한데, 너무 안 해도 문제고, 너무 과해도 문제고. 적정선을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는 이런 사람도 있는 거지. 참, 적당하게 즐기면서 참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보기가 참 어렵다라는 게참 아쉬워. 너희들은 좀 그랬으면 좋겠어. 뭐든 적당히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장점으로 활용을 해야지. 넌 조금만 하면 될것 같은데. 어쨌든 술로 내가 예를 들기는 했지만, 뭐 내가 지금 뭐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약을 먹고 있다든지, 뭐 어제 무리하게 뭐 운동을 해가지고 몸 컨디션이 좀안 좋다든지, 뭐 심리적으로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갖고 심리적인 타격을 좀 입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육체적,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고, 그게 나한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내 상태를 정말 냉정하게 들여다보면서 조정이라는 업무에 임해야 한다라는 거. 이건 그래서 responsibility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지금 내 몸 상태가 이러니까 아 가능해 뭐 안 가능해 아, 이 정도 가능해 이게 아니라 그거보다 그 위에서 잣대를 정해야 된다. 예를 들면 내 몸이 지금 뭐 스스로는 알잖아. 이게 100%다 80%다 근데 뭐 이 정도면 나 80%야 라고 생각해서 80%만큼 적용하면 안 된다 이 소리야. 그거보다 위에 레벨을 적용해야 된다. 이게 잘 되려나?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몸 상태보다 더 좋아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80%다 그러면 내가 조정 가능 여부를 따지는 거, 그다음에 조정에 어느 정도까지 내가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고도, 어느 정도 뭐 매니버링, 기동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 안에서 아 내가 지금 이 정도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 80%니까.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80%다 라고 느껴질 정도라면 한 60으로 잡아라 이 소리야. Understand? 네. 조종사라는 직업 자체가 모든 사람들의 지금은 생명을 쥐고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런 생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약간 젊은 탑건처럼. 그렇지.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 아 이게 또 양날의 검이긴 한데 그 뭐 탑건에 있는 것 탑건의 톰 크루즈가 그런 것처럼 그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능력으로 발현되기도 하고 이게 그 디보션에서는 또 자기가 희생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참 이게 마냥 따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럼 기계의 부품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고 대놓고 야 가끔 먹여도 돼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애매한 거지.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나 나는 본능에 충실을 하라고 하고 싶어.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좀 따르고 네가 확신이 들 때 그럴 때는 너 자신을 믿어라 난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런 확신이 들 때라는 것도 참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이것도 개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고 특성이 있어서 늘 그냥 주어진 대로만 따라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지. 안정과 변화 이렇게 따졌을 때 안정이 극단적으로 많은 사람은 좀 싫은 거야 나는. 안정이 그렇다고 안정을 내가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선택했던 내 배우자는 안정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반대 성향을 만날 수밖에 없지. 그렇다고 그 사람은 변할 수 없잖아. 그래서 나는 안정이 한 30 정도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변화하는 걸 즐기고 싶은 거야. 근데 과도하게 뭐 70, 80 뭐 이런 게 안정을 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안정이 몇 프로? 난 변화를 추구한다. 나는 안정을 추구한다. 그게 어느 쪽이 더 많다? 변화를 추구하는 게 더 강한 거 같아. 아니면 안정은 변화. 너는 변화해? 몇 대 몇? 비율로 따지면? 저요? 90대10? 오, 오,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야. 그러다가 이제 좀, 여러 가지 풍파를 겪으면서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서 안정적이 되어 가겠지. 그래? 뭐, 애초에 태어나서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건 뭐.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 경험을 통해서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찾아가면 돼. 어떤 극단적인 변화나 극단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은 없어. 적절히 자기가 선택을 하는데 비행기 정비 가르칠 때 내가 많이 언급하고 강조하고 계속했던 게 뭐였냐면 절대로 자기 머리를 믿지 마라 이런 말 많이 했어. 특히 비행기를 만들 때 이게 근데 어디든 적용이 될 수 있어. 지금 이런 성향 때문에 그렇거든. 이게 자꾸 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습관이 돼서 본인이 잘 알고 있다 내가 이걸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 라는 또 착각을 하게 돼. 그게 사고를 불러.